당시 비연은 궁녀가 되기 전이었고 비연과 조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쟤 어디가 그렇게 좋습니까? 예뻐서? 귀여워서? 아님 사랑스러워서? 손가락이 길어서? 예? 길 잃은 기러기 행렬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진 사람을 애처로이 바라본다. 어느 때나 밤자리 나란히 하고서 매당의 빗소리 같이 들을 수 있을까? 뭐예요? 조금만 기다려. 급제해서 내가 너 호강시켜줄게. 네, 기다릴게요. 이건 사랑의 증표. 그걸로 되겠어요? 그래놓고 1년 만에 나타난 뭐? 잘 지냈냐고? 식사는 하고 다니시는 거죠? 어디 아픈 데는? 정말 이럴래? 이러지 마세요. 저 이제 궁녀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게 뭐? 뭐가 어쨌다고? 그래, 너한테 사정이 있겠지. 있었을 거야. 이제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기껏해야 양반댁 마님. 아니요, 저 싫습니다. 승은만 입으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왜요? 보셨잖아요, 전하께서도 제게 빠져 계신 거. 아니, 제발 아는 척하지 마세요. 비연에게 조인은 지나간 과거였지만 조인은 비연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일이냐? 전하, 사실 전하, 비연이 옵니다. 비연이 아니더냐? 좋은 아침이구나. 궁궐하니 어찌 이리 발나했더니 전하의 용안이 환하셔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냐? 너랑 나랑 같이 걸으면 이영말리 명나라까지 아주 환해지겠구나. 아유, 그처럼 이 내 잔을 든다는 게 그만. 손이 어찌 이리 차가우셔요? 그게 그 내 워낙 마음이 따뜻해서. 그 손 당장 씻어라. 감히 니까지 게 전하의 옥체 손을 댔을 때 그러냐? 야, 너 왜 그래? 송과옵니다 전하. 하면 전에 이만. 연아, 연아, 편하게 만져도 되는데, 연아! 야! 너 왜 무안하게 왜 그래? 그리 예민하게 굴 건 없잖아. 조위는 비연이 야속했다.
그리고 절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날 일이 자꾸만 떠올랐다. 도련님. 비연이 청혼을 받아들이고 조이는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었다. 그런데 도련님의 올지 안 올지 모를 그 장밋빛 미래를 기다리는 게 더 이상 설레지가 않습니다.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세요. 비연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였다. 준비되지 않은 이별에 상처는 굳은 살이 돼 조위 가슴에 박혔고 비연을 다시 보자 그 상처가 원망이 되어 되살아난 것이다. 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너도 기다린다고 했잖아. 기다리면... 기다리면 뭐요? 제가 말했잖아요. 나 승은만 입으면... 정말 그것 때문이야? 네. 그러니까 제발 과거 일론에 발목 잡지 말고 도련님도 저 좀 잊어... 나 좋아하긴 했니? 진심이긴 했어. 아니요. 아이고, 두 분이 그런 사연들이 있으셨어. 신나게 염분이라. 이런 파렴치한 것들을 봤나니 내 이것들을 다. 뭐야? 왜 그래? 여봐라! 여봐라! 이리 와! 내게 할 말이 있을 것 같구나. 전하. 조의를 잊지 못했으면서 고려는 왜 들어온 것이냐? 그것 또한 조위 때문이냐? 네게 무슨 사연이 있어 조위를 떠났는지 모르나 고래 들어온 이상 너는 과인의 여인이다. 송구합니다, 전하. 신하가 궁녀를 눈에 담으면 차명에 처해진다는 것을 너도 알 테지. 너로 인해 과인이 아끼는 신하이자 하나뿐인 벗이 곤경에 처했다.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소녀가 그분을 잊지 못해 거래 들어온 것입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분은 제가 없습니다. 나 또한 이 상황이 달갑지 않다. 너희가 어찌 나를 기만해왔지. 제가 부질없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보고 싶어 그랬습니다. 전하,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나겠습니다. 그러니 노여움을 푸시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사귀러 온 것도 저희를 축복하는 거라 그리 여겼습니다. 도련님! 대감마님께서 찾으십니다. 아, 가기 싫다. 내일 또 보면 되죠. 어서 가보세요. 그래, 내일 보자. 송가훈아, 오래 버텨도 1년밖에는 한 번만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죽은 듯이 다 먼지처럼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발 그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전하. 나의 사정은 딱 하나. 지엄한 국법을 어길 수는 없다. 외간 사내와 연문을 부린 것은 중죄 중의 중죄. 여봐라, 궁녀 비연을 참소하고 죄인 조의를 하옥하라. 전하께 불충을 저질렀나이다. 아니, 저를 어서 죽이시고 그녀만을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하, 제발 멈춰 주시옵소서. 전하, 전하. 이연의 처형이 끝나고 얼마 후 조위는 둘도 없는 벗과 사랑을 잃고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시장하지 않으세요?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 죽은 줄 알았던 비연이 살아 돌아온 것. 정말 비연이냐? 비연이가 맞느냐? 도련님은 제 잘생긴 남부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비연아! 비연은 어떻게 조위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걸까? 비연의 처형식이 있던 날, 칼을 내리칠 때 비연은 기절했고 관에 갇혔다. 늦었구나. 넌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제 이 나라 조선에 비연이란 존재는 없다. 조의와 비연의 사랑을 안타깝게 여긴 성정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두 사람을 맺어주기 위해 거짓 처형식을 했던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정말 미안해요. 염치 없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절 사랑해 주시겠어요?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궁녀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왕의 여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행여 벌 밖에 나가 살게 되더라도 혼인은커녕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하는 게 금지되었으며 이를 어길 시 처형당하는 게 조선시대의 법이었죠. 하지만 성종은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조위를 잃을 수가 없었고 궁녀 비연의 가슴 아픈 사랑 또한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두 사람의 연심의 죄를 조용히 덮어주기로 한 것이죠.